뒤쪽 김실의 왼쪽으로 돌파 단독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대목이죠. 그렇죠. 너 지금 왜 도와주지 않는 거냐. 예. 아마 그런 건데. 승리에 예. 득점을 쉽게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돌출돼야 돼요. 아, 김실의 단독 돌파. 창원 LG에서 전설을 쓰고 있는 김실입니다. 오늘의 득점이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자신이 없는 소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창원 LG로 옮겨오면서 기량을 만개시키고 있는 김실의 오늘 이 점수를 벌린 데는 김실의 선수가 넉점을 만든 것이 참 컸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편승에 간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예. 이 가로채기도 그렇고 참 김실의 선수는 짜여진 공격보다는 어찌 보면 득점을 올릴 선수가 창원 LG는 많기 때문에 자신이 더 편하게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LG가 좀 더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 포인트 박상일의 돌파 점프슛 들어가지 않고요. 김종규의 리바운드 김실의 창원 LG가 달립니다. 양우섭 높게 크리스마시 김종규에게 그러나 무태종까지 득점입니다. 가장 어린 김종규 가장 나이 많은 문태종의 합작품 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김일두 선수가 더블팀을 들어오는데 타이밍이 늦은 거죠. 예. 가장 어린 김종규 팀 내 최고참 문태종 이 두 명의 선수가 연속 득점을 합작했습니다. 아, 지금 김종규 선수가 리바운드 이후에 속공 상황인데 김종규 선수는 여기서 해결해 드릴 줄 알았나 봐요. 네. 예. 에반스 스크린 직접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문태종의 리바운드 안쪽으로 깊숙하게 양섭이 받았습니다. 김종규 가볍게 득점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연속된 창원 LG의 득점 점수는 9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속공이죠. 예. 지금 이제 저 패스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지만 결국은 지금 에반스 선수가 앞에 있었지만 김종규 선수를 뒤로 가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예. 예, 저걸 스틸을 해낼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했던 대목인데. 예. 참 달리는 센터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김종규 선수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저렇게 달려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예.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팀 주축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양희종 선수가 이 정신적인 지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양희종 선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네. 짧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창원 LG 김실의 라운드 패스 김종규 빙글 돌았습니다. 골 밑 오른손으로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스코어는 4-0. 그런 다음 동작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안양 KGC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게 됐는데 지금도 김종규 선수죠. 예. 첫 번째 공격에서는 공격자 반칙 그러나 두 번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걸 봤더라도 김종규 선수는 득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3의 루트를 찾아라. 그러면 오늘 게임을 쉽게 또 가져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김종규에게 네. 짧게 내줍니다. 득점 만들어내면서 점수를 5점 차로 벌립니다. 볼을 지금 너무 다소의 그 컨트롤이 길었는데 예. 예, 이것저것보다는 결국은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지금 김종규 슬코 찼습니다. 길게 김실에게 다시 공격 작업 들어갑니다. 6초 남은 상황 높게 올렸고요. 김종규 트빈 시도 턴오버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역습을 당했지만 실패는 잠시 쉬어가는 의자일 뿐이니까 그렇죠.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거죠. 예. 김종규 속임 동작 이후에 가볍게 득점을 올립니다. My Sports Channel, Sport TV.